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런의 신작인 쿠키 워즈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1등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잠깐 해봤는데도 게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한번 볼게요. 쿠키런의 대표적인 캐릭터죠? 용감한 쿠키인데 지금 현재 레벨 17이에요? 벌써? 이렇게 총 8개의 유닛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아까 뽑기를 해가지고 S급 풋사가마 쿠키를 얻었습니다. 야, 얘는 한번 무슨 스킬인지 한번 볼게요. 스킬은? 뻥뻥뻥뻥! 오! 이렇게 비눗방울 날리면서 펑펑펑펑 터뜨리는 그런 캐릭터구나. 일단은 제 기본적인 구성은 이 친구가 원거리 공격을 하는 유닛이고, 얘는 뭐야? 표창 스킬. 달려가서 탁탁! 표창 날려주고. 오! 닌자 쿠키! 단일 데미지가 상당히 센 친구예요. 근육막 쿠키. 으 빵! 어우, 한방한방이 묵직 그 자체예요. 어허. 이게 얘가 범위 딜이니까 폭탄보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랑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긴말 필요 없이 1-5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시 로얄을 해 보셨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트를 소모를 해서 유닛들을 소환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비눗방울 쭉쭉쭉쭉 가라. 얘는 공중공격을 할수 있는 친구고, 기본 쿠키 앞에서 깔아주고, 자, 여기서 버프를 주는 거예요. 락앤롤! 공격 속도 증가! 빵빵빵빵! 오케이! 가볍게 클리어. 이 게임은 클래시 로얄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수월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로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오케이. 자, 코스트가 뭐야? 갑자기 만화가 안 차는데요? 엄마야, 배틀 아이템을 써서 나좀 도와줘. 오케이, 선풍기로다가. 저리 가! 이렇게 밀어 넣는 스킬이군요. 자, 만화. 만화도 좀 채워주고, 오케이, 풀빵.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아이템도 계속 써야 되나 보네요. 자, 범위 딜, 어택! 지자 버리고, 오케이,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뿅뿅뿅뿅! 묵직하게 앞으로 가서, 잡아버려! 개체수로 밀어붙인다. 자, 버프 가자! 락앤롤! 빠바바뱅! 오케이, 여기서 범위들 한번 지져주고, 지지지지지지. 야, 이거 좋네. 공중유닛으로 그대로 뚜껑 해버립니다. 아, 이 락롤러 쿠키 굉장히 괜찮은데요? 팀원 전체를 버프 시켜주는 스킬이 있어서, 아, 약간 불리한 판도 뒤집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닛이랑 펫을 뽑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빛나는 뿔피리 같은 경우는 A등급까지 뽑을 수 있어요. 한번 뽑아볼게요. 가자! 에이드급까지. 처음부터 에이드급 뜨면 개이득인데? 아. 무려 S등급까지 나오는 찬란한 뿔필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료로 S등급 뜨면 초대박이다. 간다, 빠세이! 딴딴, S,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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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렇게 S등급을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지. 다음은 펫 부하도 있거든요. 펫 한번 뽑아봅시다. 오이, 펫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야, 이거 무슨 가챠 그거처럼 나오네. 핑크 산호를 얻었습니다. A등급이에요. 뾰로로롱, 뾰로로롱, 뾰로로롱. 따따따따따! 노란잎! A등급 펫이 나왔어요. 그래도 A등급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펫을 한번 껴봅시다. 이 쿠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고요. 이속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몸빵이 좀 단단할 것 같으니까 얘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얘는 뭐야? B등급. 시나몬 맛 쿠키. 얘는 어떤 친구죠? 드펜가 이거?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파이트! 아, 초반에 뽑아주고, 아. 자, 3레벨, 공중요짓. 그 다음에 범위 딜 지져주고,
앞으로 가서 몸빵 몸빵 간다. 쿠키 뽑고 락클롤 가자. 빠색 짜라라라 더미딜 어택 따라라라라. 오케이, 락클롤이 진짜 좋아. 이게 개체수가 많은 상태에서 버프 한번 싹 깔끔하게 땡겨줘 버리면은 애들 그냥 숨도 못 쉽니다. 나는 전설 쿠키가 없는데 전설 쿠키를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전설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여기서 전투 준비 바로 들어가면 체험 유닛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S급 요정인 바다 요정 쿠키를 무려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7코스트네? 자, 일단은 앞에 몸빵을 세워줘야 돼요. 야, 묵직하네 애들이. 일단 범위딜로 다 작살내고 여기에서 7레벨 바다 요정 바로 갑니다! 가자! 뭐, 야, 어디다 쏴! 아, 스킬 한 번 더 써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방을 향해 파도를 날리는 그런 쿠키예요. 가자! 버프 최대로! 대전 모드가 오픈이 됐어요. 지금 하러 고! 자, 어떤 걸 뽑을 텐가? 일자리 뽑아주고. 자, 범위딜로 지져버려! 그렇지. 자, 공중 유닛 갈아주고 닌자 가자. 야, 이거 완전 클래시 로얄이네. 대전 모드는 아, 공격력 버프 한번 필요한데. 자, 저는 한쪽만 노립니다. 얘 잡아주고 붙어라 토끼들아. 자, 범위딜로 지져 지지지지지지지. 좀 빡센데? 아, 이거 버프 한번 때려줘야겠다. 버프 한번 가자! 빠바바바바바바밤! 그렇지! 어우, 야, 좀 아픈데 너? 잡아주고 그대로 돌진해! 대전 모드 가볍게 성공! 다음은 1-10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다 요정 쿠키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보스도 가볍게 뚝값 해버리겠습니다. 보스 등장! 쿠키 헤드 컬렉터! 파이트! 자, 갈아주고 공격 속도 증가! 앞에 몸빵!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주님 소환해볼게요. 아, 공주님 잡아줄 애가 필요하다. 공주님! 나와세요! 뚜둥! 자, 파도 한번 쓸어주시겠어요? 빡! 오케이! 버스터 가볍게 박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쿠키워즈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클래시 로얄이라든지 뭐 세븐나이츠 등등 뭐 이것저것 좀 약간 짬뽕이 된 그런 게임인데 이 쿠키 수집하는 맛이 쏠쏠해가지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